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 역시 라디의 I'm in love만큼이나 최고의 고백송으로 우리들이 많이 불러드리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I'm in love랑은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곡은 좀 직설적이고 남자답고 약간은 좀 음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가 이 노래 불러주면 안 넘어갈 여자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달달하고 사랑스럽다를 재밌게 표현한 곡이죠. 10cm의 죽겠네.
남자가 고백할 때 좋은 노래를 들려주신 두 팀입니다. 라디오와 10cm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굉장히 다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초면이세요 혹시? 네, 네. 오늘 처음 뵀어요. 네, 맞아요. 네. 오, 처음 보고 인사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대기실에서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러면 짧게 좀 서로 음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처음부터 돌직구 한번 알려보는 거예요. 아. 먼저 라디가 10cm는 어때요? 라디가 네. 생각하는 10cm? 아메리카노. 뭐요? 네. 왜 그래요? 아, 나름 네, 그 쌉싸름하고 네. 뭔가 부드러운 게 이렇게 같이 있는 느낌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갑자기 아메리카노 이건 뭐예요? 아메리카노가 네. 약간 그, 그런 느낌이다. 아 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cm가 생각하는 라디 그 제 10cm 가사 보면 네네네. 그 이성을 유혹하는 거 말고는 네네.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라디 씨의 그 I'm in love를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꼬시는 거구나. 유혹하다라고 좀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랑에 빠진 그 남자의 솔직한 심정을 담은 최고의 고백송 I'm in love와 죽겠네를 차례대로 들어봤는데 이게 두 팀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I'm in love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고백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가사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어쩔 수 없네요. 내 마음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저랑 어쩜 이렇게 감성이 비슷해요. 이런 마음, 요 평상시에 시 좋아하고 막 이러죠.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요. 예. 아 네. 반면에 10cm의 죽겠네를 가사를 좀 살펴보면 그대의 눈가에 눈곱이 내게는 so nice. 그대의 스타킹 뜯어진 구멍도 it's so nice. 스타킹 이렇게 구멍 나고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보통 전문 표현으로는 댄싱 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대 가슴이 충분치 않아도 It's so nice. 네. 이거 왜요? 가슴 안에 있잖아요, 마음이. 아, 하트를 얘기하는. 네, 하트. 네. 우리의 맞아요. 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치 않아도 나는 사랑할 수 그럼요. 있다. 그럼요. 네. 아, 지고지순한 사랑을 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두 분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잖아요, 두 팀이. 그래서 혹시 라디의 I'm in Love를 10cm가 부르면 아, 제가 그때 제가 부르면 네. 되게 좋은 노래들이 되게 더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 계셔가지고. 네, 아예 또 그렇진 않죠. 또 최고의 보컬리스트니까. 노래 너무 좋으니까. 네. 자, 박수 한 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청길 씨, I'm in love 하는 거 좋은데 혓바닥을 이렇게. 아니 왜 왜요? 아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제가 네, 마음을 좀 열고 되게, 들어볼게요. 네. 되게 더럽고 좋지 않아요? 아, 예, 좋아요,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어쩔 수 없네요. 내 마음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매력 있죠. 아름답죠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그냥 아름 이렇게 아 이거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앞서 들려주신 두 곡 말고도 라디 10cm 음악에는 사랑 노래가 유독 좀 많은 편인데 라디 노래 중에 대표적인 곡 중에 커플송이라는 곡. 아 이 노래 정말 너무 달달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조금 살짝만 좀 이게 네. 대상이 좀 있어야 돼요. 있어줘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어. 예, 대상이 한번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 예. 아 제가 네네네 비밀 한번 아, 해주시고 어, 깜짝이야. 약간의 퍼포먼스와 함께 어, 어. 앞에서 보면 예뻐 근데 옆에서 봐도 예뻐 가끔 뒤에서 보면 들떠 몰래 너를 안고 싶어지니까 네 이런 노래 됐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다. 이게 느껴지니까 확 좋은 거 있죠. 막 귀가 가지가지란 느낌 들기도 하고 10cm 노래도 사랑 노래 정말 아, 많은데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아 네. 와. 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박수로 또. 네.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저기 작은 방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잠들 때까지 집에 가지 말아줘 혹시 모르니 저기 대문을 잠가줘 들어올 때는 불을 방문을 반쯤 열어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길래 혹시나 내가 못된 생각 널 갖기 위한 시커먼 마음 의심이 된다면 저 의자에 나를 묶어도 좋아 밖을 봐요 비가 와요 지금 집에 가긴 틀렸어요 버스도 끊기고 여기까진 택시도 안 와요 죄송합니다 이 노래 아까 커플송은 앞에서 봐도 좋고 뒤에서 봐도 좋은데 이 노래는 묶어달라 그러고 막 아 진짜 와 알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랑 노래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네요 예 근데 아니 라디는요 요즘 새 앨범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작업했어요? 아 이번에 새 앨범 네. 냈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왜 비밀리에 내고 그래요?
요즘 앨범 작업 한참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네네네. 미니 앨범으로 네. 예, 뮤직비디오도 찍고 제가 찍지는 않지만 네. 오, 예. 그랬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라디오 새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네. 요즘 새 앨범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새 앨범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되게 반응 좋고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찍었다면서요 네. 다 하시네요 네. 제가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0cm는 요즘 지방 공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티켓 판매 현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체조경기장에서 굉장히 큰 공연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알아봤었어요. 잘 안 됐을 거다. 어때요 요즘에? 저희가 그 콘서트 그 티켓이 잘 안 나가서 네네.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고자 네네. 지방 가서 버스킹도 하고요. 아,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저희가 지금 부산이랑 대구에서 하는데 이제 내일이에요. 방송 나가고 그 다음 날 하는데 네.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리가 되게 많아요. 뭐 그분들도 뭐 넓게 보시고 좋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뭔가 지금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용기 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10cm 또 라디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